1번, 자, 정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바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장 45옴, 계좌 전류 3A, 정기자장 2옴일 때 요기 기전력. 일단 그리자 그랬죠. 무바하니까 부하가 연결이 안 된 거고, 이게 무바하지. 만약에 정격 속도로 돌고 있다 그러면은 연결이 된 거고, 이건 지금 무바야, 무바. 그러면은 여기가 45옴이고 요 계좌 전류 3A라는 거는 여기가 3A가 된다는 거고, 전기자 저항은 2옴이고 여기에 역기전, 유기기전 여기 있겠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3A가 여기 가면은 여기는 3, 4, 12. 120V죠? 자, 그리고 이 3A가 이렇게 전압강화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여기는 3이 6V. 그러니까 얘는 120에서 6이 더 커진 126V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림 그림이니까 답이 딱 나오죠. 2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건선을 중권으로 감으면, 자, 중권은 A, P, B.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불어시수는 극수 같다. 불어시수는 극수하고 같다. 경렬로수도 같다. 그래서 얘는 중권은 다른 말로 병렬권이라고 대기하고, 대전류 얻을 때 쓰죠. 자, 정답은 1번이래요. 자, 3번, 부하전류가 100A일 때 회전속도가 1000RPM으로 1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가 80A 부하 전류로 감속되었을 때 토크는, 자, 직권은 T는 IA 제곱이죠. 토크는, 그래서 여기가 이 토크가 지금 얼마냐? 10이다. 그런데 그때 전류는 100이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토크는 전류가 얼마로 줄었을 때냐? 바로 80으로 줄었을 때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102조로 넘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곱해 주고 10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6.4 정도가 나온다. 정답은 4번이겠죠?